오늘 우리 아침 식사는요, 영양가 높은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를 베이스로 다감마리 넣고 감자, 감자, 미역, 닭 매운 닭, 미역, 감자, 감자탕이에요. 닭을 토막쳐서 넣고 감자를 압력밥솥에 감 압력솥에다가 감자하고 닭하고 넣어서 푹간 다음에 이렇게 미역 넣어서 이렇게 뼈까지 부들부들해지도록 한 다음에 감자 물에다가 감자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닭하고 같이 미역도 또 알칼리성이잖아요. 그래서 그 산성화된 체질을 산성이 축적되면 젖산이 산성화되면 젖산이 축적돼서 몸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. 이럴 때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하고 이렇게 닭을 좀 넣어서 껍질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통째로 거치는 것을 먹었을 때더 건강에 좋아요. 시래기가 있으면 시래기를 같이 넣어도 좋은데 오늘은 이제 미역이 이제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슘도 풍부한 그런 그걸 이제 지금 닭에다가 감자 넣어서 닭곰탕을 하려 하다가 미역도 넣고 양파도 지금 한 네다섯 개 작은 거 네다섯 개 지금 까서 넣고 그래서 아주 건강이 좋은 국물이 됐어요. 맛도 좋네요. 여기다가 이제 참치액젓 좀 넣고 소금간 하고 후추 넣어서 맑은 국으로 먹었는데 이게 감자가 들어가서 속이 아주 부드러워요. 속이 풀리고 부드럽고 저기 아주 국물이 진국이네요. 미역이 또 해조류가 굉장히 몸에 좋죠. 맛있겠어요. 뜨거운 이 국물에다 밥 말아 먹으면 아주 급상 처먹겠어요.